같아. 아이고 자기 어떻게 하지? 고자 이거 아직 채우지도 않아. 아니 빨리 준비할게. 빨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빨리. 아이고 삭삭 더운데 못 들었어. 아, 우리 그냥 마을 돌아다니면 해. 삼촌들 저 마리나 폴곡하는 톡톡 카페라는 데 우리 저 요 차부터 해. 주문해보자. 분위기 막띠야 또 기분 좋 아메리카노 행복 가득하여 라떼 하하호호 에이드. 아메리카노 좋지 마세요. 아메리카노? 예, 예.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네, 시원하게 타드릴게요. 그 어디 갑니까? 그냥 마을 회장이나 놔야지 마. 우리 저 월평동도 뭐 구를 많이 수가? 월평이라는 데가 제주 사람들도 잘 몰라봤은 게. 기재, 예. 그만 좀. 우리 어디 마이크 있을 거다. 얘 경은지 마랑 즉석 코너를 나가 하나 만들었다.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코너. 월평동 마을 회장님의 마을 자랑이 있겠습니다. 아, 막상 이거 자랑하라 그러니까 예, 너희 뭐 하긴 한데. 월평은 가구 수가 한 250가구 정도 되고 인구도 한 550명 정도 되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가장 아담하고 적당한 그런 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금 그 바로 앞에 예.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있지만은 마을 개선을 사항 있으면 또 뭐 개선한다든지 뭐 전 주민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협동조합도 전국에서 이름 있는 협동조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고문거리나 이런 거 있으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문거라고서. 예, 예, 예. 월평 하원간 그 버스 노선이 있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인도 자체도 뭐 전혀 없어가지고 월평 마을에 여기서 잔치도 하는데 네. 잔치를 하려면은 보통 대형 버스가 이쪽으로 오는데 오려면은 이게 완전 난리가 납니다. 걔는 아까 오단보는 차운데 앞에 가로막으면 이거 어떤 오도 가도 못해 댕기는 애기들 왔다 갔다 하면 그 아 위험은 크네. 커피 안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금방 나가요. 금방. 나왔습니다. 때마침 시원한 아이고, 커피. 아 이거 그냥 보기에도 막 시원하게 보이면서 네. 한번 쭉. 일단 기분이 조금 좋아진 거 담수가. 예예. 예. 아이고 좋아졌어 이제, 갑자기. 예. 저를 넣었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잡아놓지도 못하고 고생했어 다 먹고. 예 속았어 예. 오늘 또 일이 있으면 누게 오케네 때는데 마을에 아까 한번 돌아보나 누게 여기 젊은 사람들이랑 막. 뭐야? 죄송합니다. 볼 차다가 실수로. 아니 실수라면 잠깐만 이리 와봤어. 이리 와봤어. 고마워. 이거 내진탕 아닌가 이거? 아니, 한번 볼까? 아니 멀쩡해. 아, 괜찮았어. 네. 괜찮습니다. 야 이거 좀. 어휴. 그 볼을 조금 차는 편일까? 네, 조금 아주 기본적인 것만. 틀어지지 않으면 그럼 몇 개까지 돼요? 그래도 100개는 하지 않을까요? 네? 거짓말. 커피 나올 때까지 한번 차볼까 봤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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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멋있다! 와! 오! 오! 오케이. 자, 박수. 괜찮지? 아, 예, 맛있습니다. 아. 좋네요. 저희 월평에 살고 있는 선배 중에 먼저 축구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오. 그 형님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설득하신 거죠. 네, 진철이 축구 시켜보면 어떠겠냐 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고 어렸을 때는 되게 꿈이 많았죠. 뭐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 TV에도 나오고 싶고 가장 적응했던 선수 있습니까? 일단 뭐 저는 뭐 중앙 수비수였었어서 고등학교 선배이신 홍정호 선수라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분도 이제 또 중앙 수비수고 학교 선배로서 되게 많이 닮고 싶다. 네.
혹시 공이 오면 나한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 들어가기 싫은 경기나 뭐 되게 어. 긴장되는 경기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있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빨리 막 패스 줘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또 선배들도 많이 무섭고 코치님들도 많이 무섭고 운동도 많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네. 저녁에 운동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가자 집단으로? 네, 다 같이. 그래서 그 계획이 정확히 서지도 않는데 일단은 도끼고 보고 네. 그다음에 가면 또 막상 할 것도 없어. 할 거 없어요. 어딜 가? 돈도 없는데. 기어 들어오게 됐지. 네. 지갑도 맡겼지. 어. 핸드폰도 맡겼지. 뭐, 돈이라도 있으면 돈을 뭐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뭐 친구들 알지? 이제 뭐 교통카드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챙겨와가지고 막 편의점에 가서 막 먹고 하다가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춥고 잘 것도 없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들어가면서 네, 공중전화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 같이 우르르 찾으러 와서 들어가고 예. 아이 축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축구를 해도 좀 프로까지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일단 대학교 때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디라도 가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가는 걸로 선택을 하고 그만뒀죠. 근데 거의 15년 가까운 세월을 축구만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바꿔야 된다는데 막, 그 막 두렵거나 그런 거 안 합디가?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어려웠죠. 축구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면서 공부를 아예 안 했었어요. 그냥 공부랑 담 싸고 그냥 운동만 했었던지라 보통 뭐 축구 쭉 했던 사람들은 지도자 쪽으로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 또 가르치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지도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쉽게 또 그 길을 선택하진 못하겠더라고요. 또 축구는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그 생활 가운데 얽매여야 되고 또 계속 이 축구라는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체육이란 게 또 있더라고요. 유아체육. 그래가지고 한 7, 8개월 하다가 이제 또 그만둬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또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의지할 뭔가가 필요했었는지 그때부터 좀 이 동네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동네고 그냥 되게 고요하기도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라서 정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센터에서 마을 활동가를 한 명 이제 채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어려웠죠. 계속 골만 차다가 여기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엉덩이 들썩들썩거리고 너무 힘들고 또 그냥 운동만 했었던지라 사실 뭐 컴퓨터를 다룰 줄도 몰랐고 사무직이다 보니까 뭐 엑셀 같은 것도 다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생소했고 또 어려웠고 같이 모여가지고 좀 어떻게든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구상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연락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연락을 드리면 또 이제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이 마을 이 사업이 주된 일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전화가 오다 보면은 녹방기에는 특히나 더 그래, 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좀 괜시리 좀 연락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약간 좀 이런 어려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할 때도 그렇고 저 누구네 아들 진철이기에 나 아버지를 팔아야 아, 맞아요.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이제 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을 텐데 좀 재밌고 뭐 좋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에는 뭐 노인 친화 뭐 프로그램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뭐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라든지 또 목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전해주러 다니면서 그 할머니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와서 막 방황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아 이럴 땐 이러면 안 된다. 꼭 조언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시구나. 지금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상에 엎드려 자지만 말고 선생님들이 뭘 말하는지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 좀 자기 것을 만들려고 좀 노력하면서 좀 축구를 그만두고 난 이후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속 축구를 하면서
사실 뭐 자격증 같은 거 축구를 그만두고 난 이후로도 활용해서 체육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들을 따는 게 그냥 거의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만나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얘기 해주고 또 후배 선수들한테도 또 좋은 얘기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무튼 뭐 큰 소감으로서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아침부터 와 차에서 이거로구나. 예. 어떤 요새 농사는 잘 됩니까? 농사 올린 밀감이 안 커. 밤온도가 추운기에. 망감류의 밑과김이? 어이구. 몇 평? 먹을만이 몇 평? 먹을만이 허설. 손바닥만이. 되나? 한 5천 평? 어. 주문하신 음료수 나갑니다. 아, 이제 음료수 나갑니다. 아, 왔어, 왔어. 혼자 내보소. 어떨 거야? 아, 시원한 기분이 육가게. 막 좋아졌다. 아, 좋아졌다. 걔는 몇 살부터 농사 짓대가? 농사 짓은 데는 뭐 한 50년 돼서 25부터 됐죠. 아, 25부터 맞지? 그때는 제일 먼저 뭐 했대가? 김종필 씨가 저 어디 과수원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밑강아낙이 됐다. 아, 감귤나무를 딱 한 사람이 영 심기 시작한 한 잘. 걔 그때는 대학나무를 내지 않았대가? 그렇지. 걔 그 대학나무 할 때는 돈 돼서 예. 아이고, 그때니 쇠사랑으로 돈 긁어서. 쇠사랑으로. 얼마 많이 긁었대가? 아, 그때는 우리는 못 긁고, 예. 누가? 아, 그 전이한 사람? 얼마 많이 긁었던 들을 때가? 그 사람들은 뭐, 1년에 뭐, 땅 한 2, 3천 평서 긁었죠. 이야.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됐어요, 회장님? 한 10년 넘었을 거라. 막 벌었죠. 10년은 덜 넘었죠. 10년은 못 건. 그거 끝나나니 월평은 지형이 좁아 보니까 예. 수확을 하잉 나는 걸 시작했거든. 아. 걔 그때부터 하우스 꽃, 이 백합. 아. 걔 어땠니? 감귤로 단 주름청이 꽃을 넣을 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대학나무 하다가 값이 그렇게 떨어질 때는 사 먹는 것이 잘 안 먹었어. 맛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조생이 아니고 전부 중만생. 그러니까 밑간값이 점점 내려내 똥값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 팥쥐도 이마에 쌓여나신 얘기야. 그러나 그지 안 가져가? 그지도 뒤밀지가 의신한 게 아, 남아 돌아보는 게 감당을 못했죠. 수확할 때는 이 상인들이 밭대기 안 사니 예. 코트라치기. 김인 생산자가 미각을 다 따야 돼요. 그럼 인건비를 다 줘야 돼. 인건비를 사람을 사대면 인건비 줘야 되잖아. 예. 밑간 포를 딱 보면은 남아볼 것이 없어. 그때 막 귤값 떨어지고 잘 되시다가 그렇게 확 기울었을 때 심장이 어떠셨어요? 심장이 뭐 죽을 정도, 죽을 심장이라나 죽게. 자살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뭐. 아, 진짜. 안 될 때는 마이너스. 돈 액수로는 네. 마이너스 해도 본전인데 먹엉 살지는 하니까 마이너스라. 그러나 이게 이제 노지 밀감 보단들 설러던 꽃음 시작해 주게. 10개 묶음에 혼다니 10개 묶음인 3,000원이면 혼송이에 300원 아냐. 네. 포바스의 외단은 한 50단에서 60개. 자, 50단만 잡고도 몇 박스를 올려. 어떤 사람들은 뭐 한 10개씩 올리는데 그 하나는. 야, 이거 이거 참. 꽃 시작하나니 집집마다 자동차가 쫘르르 크게 다 이사가고. 예. 거짓말 아니? 똥개가 영 넘어가면 만 원짜리 주면 도로상 베리지도 아니지. 아, 아니 만 원짜리 베리질 않아요. 그게 얼마를 줘서? 수표 현장 신고. 수표 현장. 노인 회장님네 집에서 나오는 개가 오늘은 헌 수표 세 장 물어내기면 아이고 이 집이 헌 30박스 보냈구나 생각하면 되는구나. 예. 그때는 우린 개를 안 길러주게. 아, 수표 주기 싫어. 아니 밥을 못 줘. 밭대장 사람은 아니게. 원장님 나 이동 백합을 한번 해볼까? 해봐. 나 딱 헌 버티면 어느 만이 버텨짐지 갖고 와. 사흘 버티면 잘 버티죠. 아, 고작 사흘을? 나흘 버티면? 에이, 닥쳐. 백합 씨를 팔 때가 그 한 번 그때 와 근데 사흘만 버치면이 네 기절 해본다 게 무서웠지. 7월 달에 하우스 안에서 그렇지. 난 호르도 못합니다 그거. 근데 사흘만 버치면이 기절 해본다니까. 아, 에어컨은 나올 거 아니고. 에어컨 못쓴 소리하네. 하우스인데 에어컨 안 킵니까? 정신 나가시네. 정신 나가시네. 정신. 백합은 아방 죽어도 그냥 꽃해야 돼요. 아이고 쉬지 못하마시. 안녕 내 불린 피운 내기 없을 거나.
저 환장을 누르시오. 환장이란 말 하죠. 경험한 돈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맨날 그 밭들 댕길 때가. 그렇지. 진짜 막 잘 됐더니 이제 백합을 막 하다. 어느 시기부터 그냥 이게 점점 줄어들어 본 것과. 사람들이 노령화돼가는 게 아, 힘들고 힘들어. 허리가 난만하지라. 다 비스크뱅들이라 우리 사람들 사건에 꺾는 게 하고 요 구버도서 꺾었단 말이야. 꺾고 몸이 또 그 열 개서 탁 묶고 신문제 싸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병이 다 난 거라. 지금 남은 분들은 어르신들이세요? 아니면 조금 젊은? 아, 그 사람들은 이 허리도 안 아프는 사람들. 아, 처음에는 이 딱 크니까 나무가 이 굉장히 빨리 커. 3년 전에 심으니까 그때 수확이 나는 거라 하이가 안 나도 그때는 웃음이 나더라고. 경은디 글로 후에는 가격이 조금씩 매해 내려. 상인들이 장난치는 건지 뭐는 건지 몰라도 항상 값이 조금씩 자꾸 내려 매해.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3,000원에서 3,500원 그 사이에서 이제 묶어져 그네 팔고 사고 될 거면 들려요. 앞으로 안 바꾸세요? 망감류에서? 안 바꿀 거. 이제는 이걸 하다가 나 죽어볼 거기. 저걸 이제 한 몇 년이나 되지 겪고 농사를. 농사 기왕 아예 잘 하면 10년. 아니 이게 이제 놀래도 단계가 될 거 아니야. 놀래는 지금 늙은 사람 뭐지 되게 다 바가지미 그거 그때가 될 제일 고지 아파. 에이 지금 바가지 그거 무서워 안 기면 놀래 못 갈 말이고. 꽤 이제 나 이제 육지 어디 근래기도 안 가. 맞은 거는 여기 토질이 좋아. 뭐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당도는? 당도 한라봉 중고뜨는 15불에서 나오는. 그러면 그 칼라봉이 꿀 담아본 것과 또르커르고 그러면 당도도 좋고 인기도 좋고 인기가 잘 안 좋아하니 몰랐네. 홍보가 안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 아 그러나 우리 동네 망감류가 맛은 좋은데 알려지지 않으면 홍보가 잘 안 되면 힘이 된다. 그것이 힘들.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내 안 내쿠다. 네. 만감 농사를 했다 15년 동안 고생했지만 추억이 됐다 괜찮은 당도 달콤한 그 맛 그러면 됐다 월평 만감 최고 월평 만감 최고 커피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한지 웃음이 나오는지 보라고. 아이고 시원합니다. 시원하지? 예. 저런 예. 상큼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 아까 저 뭐 꽃 농사를 짓는 분이 예. 예 무슨 꽃은 백합. 백합. 네. 아 우리 동네 백합. 꽃 시작하나니 똥개가 영 넘어가면 만 원짜리 집이 돌아서 베리지도 않지. 아, 아니 만 원짜리 베리질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봄에 그랬어요, 봄에 나올 때는. 네, 행사가 다 취소되고 하니까. 출하되지 못한 백합들이 저장고 안에 가득합니다. 지난 2일 올해 첫 일본 수출길에 나섰던 백합 만송이가 모두 반송되면서 소비처를 찾지 못한 채 아직 농가에 있는 겁니다. 결혼식, 오픈식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소비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에 꽃을 많이 사용하는데 부활절 행사 취소되고 이러니까 폐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 그럼 폐기를 해야 되나 씨? 안 쓰니까 할 수 없이 폐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백합 농사 질 때니 너무너무 힘들고 애기도 같이 이제 태어나기니 키울 때 보니까 애기한테는 그렇게 애정을 못 쏟아서 너무 힘드니까 만감 농사로 전향을 하신 뒤 동네 사람들은 한라봉 농사를 짓는 게 제일도 어려워해. 완전 힘들어해. 그게 한라봉이 아니고 일라봉이지. 일헐에는 밑강이지 어떤 게 그게 한라봉이 되느냐 뭐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망감류 하면서 좀 재밌게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라디오를 들으면 이제 끝날 때까지. 예, 이제 2시 그 목광. 뭐 임서영. 임서영. 예, 임서영 오창훈. 예, 예. 즐거운 오후 2시. 예, 그거 아, 그거 들으니까. 예, 혼자 강이네. 그냥 옆구리 창이네. 한번 예. 심심하네요. 좋아하면. 그럼 막 사연도 보내고 옵니까? 퀴즈 나올 때. 아, 예, 문자 같은 거. 예, 몇 번 보냈으나 게 보내신 뒤에. 갑자기 이제 한라봉 매다는데 두렁창에 전화가 오더라. 어, 이거 MBC인데 막 야, 삼촌 누가 TV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이네. 전화 받으신 뒤에 쌀 10kg짜리 받았어. 아이고. 네. 그거 사실은 라디오 이런 거 보내서 당첨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아, 저게 제주도 말로 조금요 이렇게 부정이네 이게. 정답 부경복 아니고 부경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진 부경복. 그렇게 이네 보내나니. 세 번인가 네 번 보내신 뒤에 전화 온 거라. 전화 오나 두렁창에 좀 하시겠지. 우와. 약밥 만들었니? 그거 간식 먹으러 갔니? 아이고, 아까 밧주인 목소리 똑 닮은 사람 나와서 그래. 나 아닐 것 같아. 담은 나가서 1대1 멘토 그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도 주고 예. 우리도 도움도 받고 걔네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뭐에서 이제 요양보호사 그 교육을 좀 쓰다게 하는. 두 분 다 그러면 뭐 교육받아 해설사. 해설사. 마을 해설사. 마을 해설사. 예. 아이고 적당히 없어 이제라. 아니 그 힘들으면 다 죽어가면 또 마을 해설사 또 무사맛음. 마을도 홍보하고 게 마을 우리 진짜 밑강 맞죠 옵니까. 저 솔직히 우랑이네, 종값 바닥이네, 파랑이네, 위 마을에 아, 이익도 되고 하면은. 아, 그러면 좋죠, 예. 예. 그러면 마을 영인 코치, 우리 마을 자랑도 하고 사학도랑 맨 마지막 코치는 쇼핑센터이네. 예, 예. 농산물 예. 판매, 직거래 장터 예. 하면 예. 사가는 사람도 싸고, 예, 예. 보는 사람은 또 보람 좋고. 근데 이제 또 이제 화훼농장까지 또 들렸다 가야 되겠네. 예, 예. 체험. 어. 온 사람들 꽃도 하나씩 서비스로 주고. 서비스로, 예. 예. 꺾는 체험. 걱정은 걱정네. 이제 해설사 교육이라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 월평 마을에 대한 그 스토리 이야기 그 만들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 내에서 이거를 꾸려 나가고 해야 될 건데 또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들기는 해. 그 해설사인데 뭐 좀 막 발음 하거나 이런 거 어려우면 어수가? 아직까지는 스피치 그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이제 1대1 교육을 해 예. 서로가 해보면서 예. 이제 뭐 해야 될 건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 아직 몇 해 남았어요. 예. 시작. 들의 콩깍지는 깡콩깍지인가 안깡콩깍지인가 깡콩깍지면 어떻고 안깡콩깍지면 어떠냐 깡콩깍지나 안깡콩깍지나 다 콩깍지인데. 마지막에 약간 위험하셨어요. 아니 잘하신다. 시작.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도 간 공장 공장장이다. 야, 정말. 야, 이거 나보다 낫다. 자, 인증서 드리겠습니다. 인증서. 마을 해설사 인증서. 귀하는 한여름의 더위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을 알리고자 하는 향한여를 불태우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이 그토록 하기 어려운 발음까지 완벽히 마스터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몸이 허락이 되면은 끝까지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해설사 교육을 받으면서 공을 들였던 것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월평 마을에 해가 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부가 건강하면서 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농사. 오늘 두 분 만나고 저희도 또 잠깐이나마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된 것 같고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냥 웃음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 말고짜는 먹고 속았다. 아유 김영만 씨, 아니 잘 나와야 될 건데.